최근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로 삐걱대고 있지만 올 봄으로 예정된 한중 국제 여객선 취항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 불안감이 거치면서 지역의 관련 업계들도 손님 맞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상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앞날이 불안했던 중국과의 국제 여객선 취항 문제가 최근 안개가 걷혔습니다. 서산시를 방문한 중국 측 해운사가 오는 20일까지 합작법인 설립 신고를 마치고 5월 이전에 취항하기로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예, 요즘 한중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서산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이 잘 될까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중에 반드시 취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호에 공사가 늦어지던 200실 규모의 호텔 공사는 다시 속도를 내고 있고 지역 인삼조합 역시 요우커를 겨냥해 새 단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도 중국인 방문을 대비해서 매장도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 서산 인삼 천혜원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상품도 개발 중에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국제여객선 터미널 인근 삼길포항에 요트 선착장과 해상 케이블카 등을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삼길포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요우커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삼길산의 전망타워를 비롯한 관광 인프라들을 용역을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사드 갈등으로 한중 간의 무역과 교류 등에서 마찰음이 들리는 가운데 국제여객선 취항 문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